conversation's been dead on arrival. K-트러스터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 기존에 좋아하는 선수들 외에도 이제 또 응원할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경기력을 승리를 따내는 그런 모습들을 청년으로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박효원 선수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순수 미탈리스트가 하이템플러를 저격에 성공했다 모르겠지만 4세 하이템플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올리드랄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대로만 그림이 진행이 됐으면 분명히 박수범 선수의 승리, KT의 그렇죠. 연패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힘 빠지지 않고 최영주 선수는 확정 늘려가면서 또 추후를 도모했어요. 네, 이 엇박자로 미탈리스크를 한 번 더 생산하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 롤커로 체력 전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질런 악한 하이템플러로 찌르면서 저그의 어느 정도 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고 나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미탈리스크 나오다 보니까 커세어가 하이템플러 호의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전투가 박성원 선수를 힘들게 만든 그 결정적인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후부터는 최영준 선수가 확실히 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이런 불리한 경기였기 때문에 박성원 선수는 견제가 더욱더 절실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최영준 선수가 계속적인 파상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좀 없었나 봅니다. 사실 총 여섯 번째 세트 중에서 1세트나 한 2세트쯤 나와서 1승 거뒀다. 아 이러면 뭐 신인으로서 잘했다. 예, 뭐 그냥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패배하는 게 그것도 그냥 패배가 아니라 연패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1라운드의 마무리를 연패로 5연패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위기에서 팀을 살려냈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경기 뭐 처음부터 다시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분명 최영준 선수가 잘 못한 부분도 많아요. 확실하게 뭐 유리할 때 끝내지 못한 유리할 때 드랍도 뭐 다방면으로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시내가 2대3으로 불리한 스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 이 부분은 정말 KT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보물을 얻은 듯한 시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최용주 선수가 앞으로 이재동만큼 대단한 적응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걸음이 최용주 선수에게는 정말 이재동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경기 경험들을 통해서 나와서 실전을 해봐야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팀에서 연습할 때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최용준 선수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팀도 살리고 아주 소중한 일을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난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시즌도 저그가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또 이런 신예가 걸출하게 나타나줬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고광민 선수가 그 이전까지는 좀 담당해줬었는데 만족스러운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거 한 방씩은 또 터뜨려줬던 고광민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용 선수까지 타종종은 얘기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펼쳐주면은 앞으로도 뭐 고광민 선수도 다시 또 살아날 것도 기대해도 되고 서로 뭐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용준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KT 롤스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또 꾸역꾸역 박수범 선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막아줬는데 막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입장 차이인 거죠. 그렇죠. 결국 막다가 이제 버티다가 자원줄이 끊어지면서 박수범 선수가 무너졌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MC게임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위축되어 있는 박수범 선수에게 재차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1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어떤 팀 순위의 결정적인 영향보다도 선수의 어떤 사기와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에 더 기회를 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왔습니다. 야, 진짜 양 팀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서 두 팀 끝까지 갑니다. 예, 정말 한마디로 진하게 계속 싸우고 그렇죠. 있어요. 다섯 번째 연속 애결이죠. 엠스겜 여로와 게티 로스터의 대결에서 다섯 번째 연속 애결인데 그 이전에 참 그 네 번의 연속 애결 중에서 두 번을 김재원 선수가 또 애결해서 승리를 따낸 만큼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KT 롤스터고요. 네. 자,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특히 박수범 선수는 앞서 그것도 1011 시즌 첫 경기 안에 신예에게 패했다. 이대로 애결까지 패하고 돌아가면 그 쓰린 속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박수범과 김대호 본인들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KT는 연패를 끊어야 하고 MBC 게임 히어로는 지난 시즌에 당한 수모를 갚아야 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팀이 누구일지 애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이 한판으로 승자 팀과 패자 팀이 가리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박수범 선수입니다. 박수범 선수는 노란색의 프로토스 브릿지의 박수범, 그리고 위쪽에 KT의 김대엽 선수입니다. 스태츠 김대엽,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일단 중원맵에서는 박수범 선수가 이제 그 2승 1패고 김대엽 선수는 첫 출전인데, 일단 위치 자체가 박수범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아, 프로토스 이용호 선수. 네, 아무래도 KT 이용호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프로토스 이용호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그 위치거든요. 자, 그대로, 만들어질지. 뭐, 경기야 매번 새로 하는 거니까요. 자, 양 팀의, 코칭 스텝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박수범 선수는 이번 시즌 프로토스전을 많이 했죠. 3승 3패. 그리고 김대엽 선수는 1패를 각각 기록을 하고 있네요. 뭐 테드로서는 김대엽 선수뿐만 아니라 마토스전에서의 1승도 없다라는 점. 과연 마지막 1라운드 마지막을 이기면서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러게요. 6경기 이번 시즌 첫 출전했었던 그 신혜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김대엽 선수가 또 중원맵에서 첫 승을 또 거두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1라운드 마무리를 너무나도 산뜻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이 사실 KT 롤스터가 원하는 1라운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1라운드를 바랬을 텐데, 자, 그러나 마무리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7차전 에이스 결전전까지 끌고 와서 지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기고 돌아가는 거랑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네, 이기고 돌아가면 그래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끊었으니까 다음 2라운드 때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할 수 있지만 고개 숙이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지난 시즌에 우승팀이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는 더더욱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이 이제 김대엽 선수의 어깨 위에 놓여 있네요. 네, 바로 사이버보 올라가는 박수범 선수고, 네, 김대엽 선수는 아직까지 두 번째 파일런을 건설하고 질럿을 생산했네요. 일단은 상대방의 가스러시를 좀 생각을 해서 가스 건물을 좀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혹은 뭐 상대방에게 나도 테크트를 올릴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풍긴 이후에 자신은 멀티를 가져가주는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네, 살짝 그 정찰이 늦었던 만큼 박수범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뭐 프로브를 세워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초반에 좀 변수를 둘 수도 있었지만, 그냥 정찰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김대엽 선수가 멀티 가져간 것을 파악했고요. 박수범. 참 이게 중원이 상민용 맵이다 보니까 시계 반대 방향에 있는 쪽이 일곱 쪽에 위치한 박수범 선수가 김대엽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를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네. 네,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에그 파괴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만 완료하더라도 뒷마당 여기 미네랄 자원 채취를 못하게끔 방해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사업해주고 있나요, 박수범 선수? 야, 이거는 말씀하신 그 멀티 어떤 선택보다 그냥 따라가는 플레이보다는 확장하고 있는 거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푸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폭스의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전진 게이트. 그렇죠. 했었던 박수범 선수인데, 네. 그만큼 공격적이에요. 이번에는 뭐 전진 게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딱 완료되는 시점에서 언덕을 잡는다면, 김대호 선수의 언덕을 잡는다면은 이건 분명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서 멀티를 따라가겠다는, 그러니까 투게이트까지 늘려가지고 아예 뭐 올인한 느낌이 아니라서 최대한 그래도 단순히 몇 개 안 되는 병력으로 올라가서 멈춘다라고 했을 때는 게이트웨이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김대호 선수가 데미지는 줄인 줘야 돼요. 그냥 그럼요. 단순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말씀하신 대로 올인은 아닙니다만 박세범 선수도 아 이게 들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그림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아 근데 언덕, 예, 언덕 예. 또. 자 언덕 위쪽에서 병력을 조금이라도 예 좀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사업이 이제 그 잠시 후면은 박수범 선수가 완료가 되고 김대현 선수는 사업이 상당히 좀 느리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는 숫자로 예, 게이트가 두 개라는 측면은 숫자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야 그러면서 예 다크 아 어차피 사업이 늦을 바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 태클 올라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막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해주면서 멀티에 대한 부분을 다크로 예, 견제하겠다는 김대호 선수가 한 수 앞을 좀 더 내다본 듯한 느낌이고요. 그럼요. 지금 이 박수범 선수의 움직임에 당하지만 않으면 된다. 물론 아, 자원체체에 약간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네. 나머지 한 걸음을 더 빨리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크가 나오고 하게 된다면 예, 뒤쪽으로 어차피 뚫어놨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로보틱스 스페셜리티 올라갑니다. 네. 박수범. 박수범 선수의 대처도 상당히 좋네요. 로보틱스 바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언덕을 잡았는데 김대엽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반응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네, 사업을 돌리고 드라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쪽에 자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박수 선수가 뭐 캐치를 잘한 것 같네요. 네, 서로 아 지금은 뭐 촉각을 곤두세워서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네. 아, 느껴야 돼요. 야 이거 다크가 최대 변수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멀티가 빠른 어떤 이점과 김대엽 선수 그래도 상대 역시 다크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네, 그런 형태고요. 여기는 병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 나도 뒤쪽 신경 쓰고 있어. 네, 이렇게 김대엽 선수가 말하는 듯 하고요. 네. 네, 다크를 지금 본진 드랍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지금 언덕 쪽을 제거하는 형태로 갈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크 자체는 네, 충분히 지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것이 기왕이면 박승원 선수에게 조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한 방으로 한 칼로 작용이 네, 될 텐데 다크를 한 기는 걸어가고 한 기는 셔틀에 태워서 드랍을 하고 이런 포지션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다크로 지금 활약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럼요. 자 일단 다크가 한 기는 걸어서 네. 그리고 한 기는 아 이쪽에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견제가 안 통해도 이 언덕을 걷어내는 어떤 상황만 만들어도 경기 자체가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넥서스 소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 근데 옵저버가 옵저버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위쪽 드라곤들 살리기 위해서 옵저버와 드라곤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다크 한기는 또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를 못 놓쳤나요? 네 옵저버도 없고 아 이쪽 너무 신경 쓴다고 본드 쪽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올려보냈나 봅니다. 다크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네, 추가적으로 나눈 유닛으로 이 다크 맞고 저 넥서스를 날리는 성과를 좀 얻는 게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죠. 지금 10킬째예요. 네, 박수범도 승부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 올라가나요? 박수범 선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 받은 만큼 갚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확실한 타격을 줘야 돼요. 이렇게 다 풀업을 잡든 넥서스를 파괴하든 뭔가 타격을 줘야지 그냥 자원 채취만 못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어쨌든 다크가 지금 12킬을 프로브를 사냥하면서 아 그래도 이거 데미지가 큰데요. 그렇죠. 데크트리가 올라갈 대로 올라간 김대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네랄 저 뭐 한 두세 덩어리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이템플로 악한 조합으로 싸울 수가 있는 김대엽이에요. 아 이거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박수범 선수가 지금 다리가 마치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무거워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다크 견제를 한 상황에 맞춰서 박수범 선수가 저 넥서스 날리는 성과 얻었다 이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덩이는 못 캐더라도 넥서스에서 자원제출을 계속하고 있고 본인은 한동안 못하고 이후에 어떤 힘싸움을 펼칠 때 조합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맵에서 보면 서로가 그 가득 채운 어떤 힘싸움 펼칠 때 진로 아콘템 이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리버를 안 쓴다는 어떤 전제를 생각했을 때. 그럼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언덕에서 더 미련을 버리고 박수범 선수 일단 내려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양 선수 다 병력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방을 모아서 가기에는 좀 양 선수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셔틀 견제. 예, 셔틀 견제가 지금은 정말 특효약입니다. 예, 하이템플러 다크템플러 태워서 상대방이 그 뒤쪽 멀티 쪽에 만약에 견제를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통화 확률이 높거든요. 자 박수범 선수도 역다크 일단 뽑아내기는 했거든요. 자 이 다크가 글쎄요 김대엽 선수만큼의 활약을 하기는 쉬워 보이진 네. 않습니다. 이 타이밍에 템플러가
템플러트가 좀 더 빨랐던 김대엽 선수는 재차 하이템플러트랍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옵저버가 없죠. 김대엽 선수. 네, 이거 타켓 다시 한 번 더. 아, 나오죠. 참,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신경 좀 써줘야 되고요. 최대한 양 선수 다 200싸움까지도 이제부터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빠지는 틈에. 오, 이거 지금? 문 열렸거든요. 자, 내 거 12개 내줬어요. 자, 과연 박승원 선수 몇 개 가져오나요? 경력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알았어요. 7개. 네, 아무래도 캐논 건성을 해놓고 신경을 이제 껐었던 김대현 선수다 보니까 타격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근데 다크가 들어간 타이밍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마치 큰데요? 집주인 빠지자마자 그 집에서 이거 내 집이래 하는 거예요. 박수범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쳐버릴 거예요. 자, 지금 10킬인데요 나머지 2킬은 하이템플러였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상당히 중요해요. 질러 먼저 올라가면은 김대형 움직여야죠. 자 언덕 위에서 먼저 맞이하는 것은 박수범입니다. 일단은 근데 잘해줬고요. 이 전투마저도 손해보는 싸움을 안 들게 됐을 때 김대현 선수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질럿들이 얻어맞고 그냥 빠져요. 박수범 선수 센스가 상당히 빛나는 부분이었죠. 파일런으로 딱 이렇게 그 실수를 해주면서 드래곤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고 질럿들이 원활하게 못 올라오게끔 만들어준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박수범 선수 필요한 건 자신의 어떤 그 지금 내려와서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소환한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그 템플러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박수범 선수 진짜 근성 있는 선수입니다. 다크로 12킬 좋아. 나도 그만큼 똑같이 가져왔어요. 다 견제를 셔틀 견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앞마당 쪽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앞마당 쪽이 이게 저 드라곤 한기 때문에 하나씩. 프로브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앞마당 하나 본진까지도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네. 그렇죠. 본진까지 가야죠. 본진까지 가서 본진의 프로브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좋을 수가 있어요. 드라곤을 잡았기 때문에 뒷마당 쪽에 프로브를 또 내려보내거든요. 붙이죠. 자, 그러나 셔틀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박수범 선수 아주 좋은 기회인데 자, 이거 눈치껏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것이 감이거든요. 아, 또 시간을 또 주게 되면은 언덕 쪽에 또 드라곤들을 또 배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일업으로 일단 지금 김대호 선수의 지각 면역이 앞서고요. 자, 그냥 무시하고 쭉 올라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템플러만 내렸어요. 헛방. 차라리 좀 우회하더라도 오른쪽 라인으로 말씀하시는 그 앞마당 쪽 뭐 그쪽으로 갔어도 되고 그래도 김대엽 선수가 잘 넘겼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제부터는 좀 양 선수가 아비터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유리하고 병력 많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지막에 한타 싸움에서 이게 그 뭐냐 역전 당하는 경기들이 중원에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좀 미리 좀 그 아비터라든지 아니면 다크한 준비를 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양 선수가 200 다 채워가지고 승부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구도 자체는 뭐 다크 견제도 있기도 했었고 김대엽 선수가 센터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다가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씩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지금 힘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박수범 선수도 따라왔네요. 또 참 에이스 결정전답게 서로 주고받고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건 김대엽 선수의 빨간색 병력들. 그러다 박수범도 이제 슬슬 나오는데요. 박수범 선수도 5시 쪽 언덕 쪽에 있었던 그 공유소에 잘 뺐는데 한번 실었죠. 아, 그리고 패스러가 앞마당. 예, 뒷마당. 예, 옹기현. 여기다 붙였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렇죠. 야, 게스트로. 예. 전원 다 게스트로 피신. 예, 그리고 명령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센터 쪽에서 센터. 센터 싸움이 제일 중요하죠. 아니, 지금 박수범 선수 하이템플러가 빠져있었죠. 박수범 하이템플러가 늦어요. 추가 병력 김대엽이 더 많아요. 자, 이거 근데 박수범도 뒤에 병력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다 병력 올라왔어요. 자, 남은 빨간색 김대현 병력 더 없나요? 네, 그 김대현도 또 내려와야죠. 야, 이걸 밀어다 오히려 박수범 선수가 밀어 올립니다. 네, 지금 불리한 싸움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야, 힘싸움에 역시 능한 박수범 선수답게. 야, 근데 또 스톰은. 네, 빠질 때도 그냥 빠지지 않아요, 절대. 네, 뭐 한타 싸움을 뭐 대승을 거둔 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박수범 선수가 이득을 좀 거뒀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에 또 스톰을 한 번 또 날려주면서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해주는 김대엽이 선수네요. 너희 씨발 이러고 갔어요. 너 이따 봐. 네. 아, 참 김대엽 선수와 박수범 선수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오늘 경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치열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승리는 장담은 못해요. 네. 왜냐하면 멀티를 파괴시켜야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절실하죠. 예, 팀의 어떤 승리에 절실한 KT 로스터와 오늘 이거 지면 박수범 선수 2패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네. 그것도 3대2로 앞서는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남은 두 경기를 다 패했다. 이것도 박수범 선수에게는 그렇죠. 슬프죠.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예, 자리를 3킬로 그리고 템플러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올라가다가 박수범 손해볼 것 같은데요. 자, 뒤에서 덮치고 먼저 뿌렸습니다만 그렇죠. 들어가는 건 완전 무리입니다. 손해요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자, 그리고 추가 확장 김대엽 선수가 먼저 가져가죠. 다시 좀 멀티도 그런데 다시 또 잠시 또 소강 상태가 또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네. 무리수를 두기가 힘들죠. 싸우려면 아예 그렇죠. 서로 편하게 싸우려면 센터 쪽에 싸워야 되고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괜히 이게 유닛이 그렇죠. 나눠져 버린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박수범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힘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그 신한은행 마크에서 한번 붙고 싶을 거예요. 센터에서 한번 붙자. 신한은행 마크 위에서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김대엽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하시죠. 멀티도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끌면 되는 것이고요.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힘싸움에 있어서 분명히 김대엽 선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물론 아쿠 숫자는 지금 박수범도 많은데 어쨌든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죠. 그럼요. 자, 박수범 선수는 아쿠 5기로 보여줬고 아 거기 박수범 선수도 역시 추가 멀티 가져가는데요. 아 이거 뭐 멀티 계속 하나씩 나눠먹다가 네. 예 캐리어가고 아비터 갈 기세인데요 이거. 일단 중원에 미네랄 다 파고 그리고 싸우나요? 이제는 누구 하나가 타겟을 올릴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비터 써준 게 가장 좋긴 하죠. 예, 옵자 뭐 계속 잡히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멀티 확장 돌리기 위해서 프로브가 이동을 하는 것을 호위하면서 김대엽 선수는 아직까지는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근데 김대엽 경력이 많이 보였네요, 김대엽 선수도. 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병력들이 다 모여야지. 예. 이제는 200이 찼기 때문에 싸워줄 것 같은데요. 김대엽 선수 추가 멀티 또 했습니다. 아. 야, 일단 반쌍 딱 먹고 다 먹고 싸우나요? 자, 2업이 맞춰졌고 야, 이게 지나는 마크에서 이게 S라인 이렇게 돌리면서 싸우나요, 이게 선수들이? 네, 몸매를 자랑할까요? 네. 자, 아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전장에서요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아 지금 멱살 잡기 자, 직전이에요. 누가 먼저 꼬리를 잡느냐. 아 일단 공이 옆 방이럽 이쪽은 공이 옆 공이 이엽이고요. 예. 자 달라붙나요 스톰이 스톰이 너무 모여있어요 있는데요 이거. 자 너무 모여있었어요. 쌓여 있어 계속 집어받았습니다. 네, 스톰을 너무 잘 썼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뒤에 빨간색 병력들이 더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포위 공격을 잘했고 방이럽이 대박인데요. 방이럽 자 박수범이 제대로 싸워줍니다. 녹아있어요. 대패하고 빠집니다. 이래서 김대엽을 싸우기가 싫었던 거거든요. 아, 김대엽 선수는 아칸디의 질럿 드라곤들이 있다 보니까 질럿 드라곤들이 너무 이렇게 움직여버렸어요. 템플러 세기예요. 6세트 하지 못했던 셔틀 견제 마음껏 하네요. 그러네요. 아 내가 원래 이걸 하고 싶었던 거거든. 자 이제 저 추가 멀티 12시만 멀티 밀어야죠 지금. 예. 이렇게 되면 많이 MBC 게임 히어로 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유리할 때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중원 맵은 유리할 때 안 끝내면 또다시 또 200 싸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김대엽 선수도
시간만 좀 끌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병력 박수범 선수는 여기저기 모아서 확실하게 자 김대엽 선수의 멀티 쪽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셔틀 드랍 하면서 자원치치가 활성화 안 되니까 뭐 시간을 좀 두고 박수범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넥서스가 남아있다는 점은 박수범 선수에게도 기회가 될 수가 그러니까 김대엽 선수에게도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자,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김대엽 선수. 자, 빨리빨리 복구해서 박수범 선수에게 돌갚아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김대엽 선수도 센터 쪽에서 병력이 부족한데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가 너무 퍼져서 멀티를 먹다 보니까 한시 쪽도 그렇고 아웃 쪽도 그렇고 양쪽 다 맵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수비라인을 형성하다 네. 보니까 지금 병력으로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요. 병력이 이렇게 많을 때 그래도 일단 센터 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박수범 선수 병력을 뭐 질러 몇 개라도 나누더라도 캐논 한두 개 있는 거는 지금 뭐 업그레이드가 충분해가지고 12시 반과 1시는 좀 미룰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론 똑같이 병력들이 계속 쌓이긴 하겠습니다. 박수범 선수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식의 견제 플레이가 김대엽 선수도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그렇죠. 이 하이템플로 그대로 태워서 언덕 쪽으로 네, 5시 언덕 쪽으로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려도 되겠지만 네. 안전하게 언덕 네, 뒷마당 언덕 자, 프로브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언덕 쪽을 욕을 했네요. 네. 괜히 미안하네요. 네. 손 들고 서 계세요. 네. 네. 지금 03업에. 야, 이거 업그레이드는 또 지금 김대엽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란데, 아까 그 전투의 대패 때문에. 네. 싸우는 타임 그래도 여기 멀티를 친다고 했을 때. 안 싸울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근데 일단 트러블을 빼고, 여기 그냥 내줍니다. 그렇죠. 다시 또 200을 또 채워야죠. 지금은 뭐 한시 쪽 넥서스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게스멀티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멀티 내줬다면 200 채우는 어떤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상황인데 지금 싸워줘야 됩니다. 자, 미터 트리비늘까지 박수범 선수는 다 올라갔어요. 네, 박수범은 지금 싸워줘야 되고 김대엽은 조금만 더 버텨서 다시 또 200 싸움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대엽 선수에게는 지금 싸운다는 것이 사실 크게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앞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스톱을 또 막네요. 블럿들이 잘 파고들면서 최대한 유닛이 흩어져서 상대방에 뭉쳐져 있는 유닛들에게 스톱을 써야 되거든요. 스톱을 드래곤이 아코니 먼저 맞았어요. 이번에도 김대형 선수가 먼저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아코니 워낙 많은 박스범인데요. 아 스톱을 쓰시 그래도 근데? 위쪽에 김대형 맞고 네, 이번에는 김대엽이 또 밀고 들어옵니다. 네? 네. 오 이번에는 전투에서 네. 2등을 김대엽 선수가 챙겨갔어요. 그렇죠. 아코네 이미 정말 세거든요. 네. 아칸이 버텨주고 멀티가 워낙 많았던 박수범 선수이기 때문에 200 싸움할 때 유닛이 김대엽보다는 유닛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또 충원이 되는 시간을 박수범 선수가 네. 내준 게 이게 화근인가요? 멀티가 토스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프로브의 어떤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실히 어떤 병력을 뽑아내는데 네, 작용을 했을 거고요. 자, 박수범 선수는 139에서 149까지 채워놨고요. 또다시 이게 김대현 선수 쪽으로 네, 자, 뺏긴 거 바로 또 그만큼 가져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점수 이겼을 때 추가 멀티를 바로바로 빠르게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김대엽 선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노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김대엽 선수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버텨줘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3인용 맵이다 보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간 박수범 선수가 이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진 쪽 7시 쪽 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3시 메인 멀티와 앞마당을 만약에 돌린다고 했을 때는 버틴다고 했을 때는 박수범이 또다시 예, 또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엽은 지금 한타 싸움을 승리를 거뒀을 때 뭔가 그 전리품을 예, 전쟁 전리품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엽 선수도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이게 아비터가 또 변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스탯 필드는 정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박수범 선수는 3위업 그리고 김대엽 선수는 03업에 쉴드 1업 했어요. 오 견제를 막아줬고요 박수범 선수가.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아비터 부분에 대해서 김대엽 선수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크죠. 그리고 또 시간을 또 김대엽 선수가 또 주다 보니까 박수범 선수가 또 다시 또200 채웠어요.
진짜. 먹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바로바로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싸움을 계속 거는 건 박시범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전투 세 번째 전투거든요. 자, 이번에는 쌍용씨 동을 너무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이번엔 또 박시범. 아, 이번에는 재차. 세 번 싸워서 2대1 승리 박스범인가요? 공삼어, 예, 아머 2어, 실드 1어까지 업그레이드가 워낙 뛰어났었고 네. 예, 유리도 많았었고요. 거기다 이제 곧 아비투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싸우기가 이제 김대엽 선수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대엽 선수는 방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좋았던 분위기가 박스범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메인 스타팅도 가져가고 있고 예, 아비터도 뽑고 있고 그리고 한타 싸움도 마지막으로 또 승리를 거뒀고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박성원 선수 네. 예, 추가적인 멀티를 김대엽 선수는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예, 이쪽 멀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제도 바로 당하는 예, 것이고요. 조금 더 라인을 위쪽으로 올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이 유닛들을 예, 좀 막혀줄 필요가 있는데요. 김대엽 지금 워낙 넥서스가 많은 박성원 선수 때문에 아, 아비터 봤습니다. 네. 자 질럿 이게 이제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뭐 정찰도 하면서 동시에 난입해서 약간의 어떤 그 기습 역할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병력이 나뉘어버려가지고 네 박성원 선수 이제 아비터까지 합류된 상황에서 밀어야죠. 그럼요, 12시 그럼요. 반쪽으로. 자 최종 병기를 얻었기 때문에 올라가야죠. 박성원 선수는. 어느 쪽으로? 아, 이 전투는 12시 반 쪽으로 박수범 선수가 압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그렇죠. 사용지통으로 템플러 제거했고요. 남은 아콘이 없나요? 김대엽 네. 한기 유닛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게요. 뒤쪽에서 얼마든지 드래곤의 네.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박수범 아, 저... 그렇지 않은 김대엽입니다. 네, 신나죠? 네, 케이트로스 입장에서는 악몽의 중원이네요. 그러네요. 아. 아니 도대체 이 맵과 케이트 롤스터가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길래 이 맵만 나오면 선수들이 힘을 못 쓰냐고요. 네, 마토스전에서 GG 네, 토스전에서 8패 전패의 아, 케이트 롤스터입니다. 아, 반대로 박수범 선수는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앞상패를 본인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박수범 선수가 그러지 못했었는데 에이스 결정전에서 더 멋진 승리를 챙겨주면서 데미지 게임 히어로 3연승을 달립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에서도 처음으로 3연승을 달리면서 달린과 동시에 상대했던 케이트 로스터와의 승리 전적 네, 8연패 중이었거든요. 그것도 끊어내고 네. 네, 여러모로 MC 게임 히어로 많은 것들을 얻어갑니다. 네. 확실히 아,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다른 MBC 게임 히어로가 됐다는 것을 케이트 롤스터를 상대로 보여줬습니다. 늘 든든하게 테런라인의 아, 뭐 지주 역할을 해주고 네. 있는 연보성이라든지 뭐 이재호 그런 게 중요한 건요. 고석현, 박수범, 뭐 김재훈, 김동현 이런 중간의 허리 라인들이 살아나지고 있는 게 MBC 게임 히어로의 힘이에요. 네, 아주 그 다양한 엔트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종족별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충분히 2라운드 때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야, 이거 케이트 로스터는 참 고민이 많은 아, 그 연패를 끊지도 못하고 아, 중원 맵에서 어떤 그 토스 대 토스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 좀 미련만 가지고 좀 팀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1라운드의 마지막 안타깝게도 예, 아, 말씀하신 대로 5연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KT 롤스터는 지난 시즌의 우승팀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팀이고 얼마든지 2라운드부터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KT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오늘도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신인인 최웅 선수도 최웅 선수가 진위를 거둔 것도 있고 여러모로 뭐 KT 롤스터도 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 한 게 너무 아쉽겠네요. 네. 무엇보다도 프로토스 라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김성재 선수라든지 기존에 좀 주력이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는 말씀드린 대로 연보성, 고석현, 김재훈, 박수범까지 진짜 이 멤버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MBC 게임 히어로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랭킹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야. MBC 게임 히어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야, 이게 예, 정말 6명만으로 5승 4패를 만들어내고 4위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예, 야, 정말 대단하네요. MBC 게임 히어로. 네, 맞습니다. 케이트로스터의 8위라는 어떤 그 순위는 좀 믿기지 않는
지난 대회 어떤 우승팀의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단점들이 드러난 만큼 동족전에서의 어떤 그 이영호 선수를 제외한 그 아쉬움들은 뭐 2라운드 때 한번 털어버려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1라운드의 모든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시고 11월 27일부터 2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다음 경기 안내해드리죠. 자, 11월 27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2라운드, 삼성전자 칸과 분위기 쫙 올리고 있는 MBC 게임 히어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확실히 MBC 게임 히어로의 시즌 3연승, 3연승을 또 2라운드 때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자, 그리고 연패가 이어졌던 KT 롤스터 분위기 바꿔야겠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SK텔레콤 T1과 폭스가 경기를 펼칩니다. 아, 1라운드 전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SK텔레콤 T1, 2라운드의 분위기는 어떨지 또 궁금해지죠. 네,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고, 김태경 선수의 목표인지도 또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공군에이스와 하이텐투스가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는 화승호즈와 웅진스타즈의 경기까지 본격적인 2라운드 경기에 출발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들이 2라운드에 또 분위기를 살려낼지 기대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수요일 7시 30분부터는 스타리그 36강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김태형에서 힘든 날이거든요. 네. 네. 장인철 선수부터 김동건 선수까지 오늘 쭉 출격하네요. 예. 그렇죠.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네. 해야죠. 네. 자, 2라운드 1011 시즌에 각 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1라운드였다. 2라운드부터는 이제 또 모든 팀들이 다시 좀 숙제를 짜고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라운드도 e스포츠 해주신 온게임넷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박용 캐슬과 함께했고요. 캐스터 정선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